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대외편. 그러니까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되는 이유 중에 자, 외부적인 요인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9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일 쇼크. 그러니까는 기름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모든 게 다 석유로 돼 있죠. 이 뭐 화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화면을 만들기 위한 에너지, 공장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도 석유죠. 그래서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영어 잘 모릅니다만 여하튼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전 세계가 다 뭐 원유를 다 쓰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때는 잡아도 잡히지 않는 물가 뭐 이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이후 미국 금리 변화를 보면 경기 둔화를 감소로 하더라도 일단 물가 상승부터는 막아야겠다. 그러면서 물가를 막으려면 돈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20% 이상 올라가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뜻은 그만큼 돈으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는 은행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가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기업들이 이자를 20% 이상 견딜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도산하게 되면은 실업률은 증가를 하게 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지고, 살 사람이 없어지면 경기가 둔화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걸 감수하면서라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은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집니다.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짐으로 인해서 자, 일본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면, 일본의 얘기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이 20% 넘는 기준금리 인상부터 시작이 돼요. 기준금리 인상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도산을 하게 되죠. 도산을 하게 되니까는 미국이 감세 정책을 쓰죠. 이자를 못 버티니까는 기업들이 어떻게든 비용을 좀 낮출 수 있게 하려면은 세금을 안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세 정책을 하면서 재정 적자를 보게 됩니다. 재정 적자를 보게 되는데 자, 미국의 달러 가치 인상, 우리 이제 환율편, 금리편에서 배웠죠. 금리를 높이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이득을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수입, 수출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인상이 되면은 자기네 돈이 강세니까는 조금만 줘도 자기 돈 가치에선 조금만 줘도 물건을 싸게 외국에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랑 맞물려서 서독과 일본에 대한 자동차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죠. 포드를 앞지르게 되죠. 뭐 도요타, 뭐 BMW, 벤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량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가 인상이 되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는 수입하는 물가를 싸게 사는 격이 되니까 수입 물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독 일본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기업들이 도산하니까는 감세 정책을 쓰고 재정 적자가 난 다음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달러 가치가 인상이 되니까는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수입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동시에 일어나는 쌍둥이 적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 물건을 싸게 샀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게 될 수 있고, 수출하는 금액이 돈을 많이 못 받게 되는 격이잖아요. 달러가 인상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무역 적자가 일어나는 거죠. 무역 적자가 일어나면은 싸게 사더라도 그 나라의 잔고는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아시죠? 그러니까는 지출이 더 많은 거죠.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5, 미국에서 플라자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돼요. G5가 뭐냐면,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뭐 G7, 뭐 G20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G5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냐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래서 석유 파동을 계기로, 오일 쇼크를 계기로 경제 협력을 하는 거예요. 세계 주요국 정상회담은 뭐 모여서 골프 치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걸 경제 얘기를 하는 정상회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6가 이탈리아가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G7은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가 들어가는 거고, G20은 G7에서 신흥경제국 해서, 신흥경제국 기존 G7에다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그리고 EU까지 들어간 거를 G20이라 그래요. 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냥 경제협력을 하는 거다 해서 2008년도에 우리가 세계금융위기가 왔을 때 G20들이 또 이렇게 뭉치게 되죠. 분위기랑 그러니까 흐름 같은 거를 잘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미국이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고 무역 적자를 보게 되고 재정 적자를 보게 되는 쌍둥이 적자에 이르다 보니까는 자, 다 G5를 다 모은 거죠. 야, 우리 너무 손해를 많이 본다. 1985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재무장관들, 돈을 관여하는 장관들이 외환시장의 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달러화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한다. 그래서 이런 게 뭐 무역전쟁 하는 게 다 이런 외환시장과 환율에 대해서 그 나라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관계, 수출과 수입에 대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본 편을 하고 있는데 뭐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을 해라, 니네 나라의 돈을 가치를 높여라라는 것은 중국이 수입을 하기 편한 금액으로 바뀌는 거고 수출을 하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서 다 배웠던 환율에서 배웠던 위안화 절상, 그러니까는 그 자국의 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이면서 수출하기가 좀 힘든 역할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를 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날 발생한 달러와 강세를 시정하기로 결의한 조치를 말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 플라자 합의는 뭐냐면은 야 니네 일본이 니네 지금 수출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번다.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를 절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500엔으로 1달러를 사던 게 엔화 가치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0엔으로 1달러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야 니네 500엔 가치로 하니까는 니네가 수출을 너무 잘해 우리나라한테. 너 엔화 가치를 절상시켜. 엔화 가치를 높여. 엔화 가치를 높이면 엔화 돈이 더 세니까 얘를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엔화를 조금만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250엔을 줘도 1달러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1달러를 사는데 비용이 조금 드는 것을 절상이라 그래요. 엔화 가치 절상.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미국 입장에서 그럼 보면은 1달러를 주면은 일본에 500엔짜리 물건을 사올 수가 있었어요. 1달러를 주면은 500엔짜리를 사올 수가 있는데 니네 엔화 절상을 해 그러면은 1달러를 주면은 250엔짜리밖에 못 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도요타 자동차를 1달러를 주면은 500엔짜리를 사올 수가 있었어요. 도요타 자동차 한 대가 500엔이라면은. 그런데 엔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250엔으로 엔화 가치가 환율이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1달러를 주고서는 500엔짜리를 못 사오죠.
그러니까 2달러를 줘야지만이 2달러를 줘야지만이 500엔짜리를 사올 수 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힘들어지죠. 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줘야지 일본 거를 살 수가 있으니까는. 그러면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500엔을 줘야지 미국 거를 사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 거를 사오기 위해서는 250엔만 주면은 미국 거를 1달러치를 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은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미국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엔화 가치의 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이 플라자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절상을 하게 되면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수입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좀 잘 이해를 가셔야 됩니다.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일본 자체가 엄청나게 무역 흑자를,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었어요. 흑자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흑자가 일정 수준이었어요. 일정 수준이고, 여기가 마지노선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마이너스로 내려가줘야 되는 건데,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던 거예요. 일본의 수출은 계속, 대미 무역으로 일본이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큰 손해는 안 봤던 거죠. 플라자 합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급기야 어떤 게 나오냐면 1980년 2월 루블의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달러 가치 하락은 막자. 그 내용이 골자이긴 하지만은 결론은 야, 니네 이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했는데 내 것 좀 많이 사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각 나라에 내수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하락을 하면은 일본은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을 싸게 사니까는 소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소비를 더 늘리라고 지금 또 루블 합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무역 흑자가 줄어든 것이지 마이너스는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은 마이너스는 아니니까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에 파는 것보다 일본인이 더 많이 사야 된다라는 거죠. 더 많이 살려면은 달러는 계속 약세를 유지해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 거를 싸게 이제 살 수 있게 이제 금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출 금리를 완화를 해요. 대출을 완화를 하면은 시중에 일본 돈이 그만큼 또 더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과의 환율 조정과 더불어서 오일 쇼크도 해결되고 일본에서는 내수를 키워라라는 것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완화를 해요. 이 당시에 일본은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낮추고 이러다 보면서 LTV 자체를 우리나라는 지금 LTV, 론트 밸류, 그러니까는 빌릴 수 있는 가치를 굉장히 낮게 매기잖아요. 낮게 매기는데 일본은 이 당시에 10억짜리에 12억을 대출을 해주는 LTV가 120%가 됐어요. 120%가 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120%라고 해가지고 막 금리도 인하를 하지 소비는 극대화가 되지 물가는 싸지지 이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거품이 엄청나게 끼게 됩니다. 이 당시에 거품이 끼다 보니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까지도 부동산을 사들이는 부동산 버블의 정점에 이르게 돼요. 1980년대 후반에. 이런 루브르 합의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엔화를 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소비를 늘리기 위해 금리 인하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일본은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LTV를 120%까지 하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면서 부동산 버블이 극대화가 되는 시기가 1980년대 후반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 10월 19일 날
블랙 먼데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요. 블랙 먼데이가 뭐냐면은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서독과 일본이 글로벌 수요자로 급부상을 하게 되죠. 급부상을 하게 되는데 1980년 10월 19일 날 서독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대한 수요의 역할을 하던 일본과 독일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소비를 줄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쓸 수 있는 돈이 은행에 빨려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글로벌 수요가 갑자기 확 없어진다고 하니까는 이날 우리가 기억하는 블랙 먼데이 1987년 10월 19일 미국 다우 지수가 거의 22%가 급락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독과 일본은 소심한 내수시장 진작을 결정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22%나 급락하는 사건이 이 블랙 먼데이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서독 등은 금리 인상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일본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부동산 거품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우존스 지수가 22%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서독과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985년, 1988년 일본 상황을 보면 플라자 르브르 합의 이후 일본을 보면은 엔화 절상을 하다 보니까는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수출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루브르 합의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LTV 120%를 힘입어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정말로 급상승을 하게 되죠. 버블이 최고로 많이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으로 물가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또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를 이유로 올리고 낮추는 걸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가가 너무 높으면은 시중에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담과 시중에 있는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물가를 낮추는 거죠. 근데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는 계속 낮은 거예요. 거품이 이렇게 있는데도 물가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블랙 먼데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일본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부분으로는 플라자 합의와 루브르 합의가 일본에 대한 부동산 거품을 엄청나게 끼게 하는 대외적인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대내적인 부분은 뭐냐면 1989년 후반부터 1990년 일본 상황을 보면 블랙 먼데이 충격은 이제 해소가 되고요. 1989년 초부터 물가가 급상승을 하게 돼요. 물가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 갑작스레 2.5%의 기준금리에서 금리를 6%까지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잔뜩 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일본에 대한 부동산이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누구도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LTV가 120%였던 일본 부동산 자산이 침몰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올린 기준금리가 잃어버린 4반세기 20년 동안에 일본의 디플레이션 장기화의 시작의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했다가 우리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서 되게 겁먹은 적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금리를 올리는 것을 멈췄죠. 오히려 지금 금리를 낮추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본은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린 이런 상황들이 자산에 대한 시장을 침몰을 일으키면서 디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반 상황을 보면 일본의 또 다른 정책 실패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부동산 자체가 빌려준 금액이 너무 많다 보면 일본에 대한 금융 자체가 부실하게 되죠.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부실 금융에 대한 지원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쓰지가 않습니다. 금융이 부실하게 되는데 해결책을 그렇게 해서 금융이 부실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부동산의 가치를 불어넣어갖고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써요. 그래서 뭐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갖고 막 엄청나게 다리를 짓고 교량을 건설하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해결책을 인프라 투자로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생길 때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막 이 길이 없는 땅에 길 하나만 놔도 막 자산 가치가 급등을 해버리니까는 일본은 그냥 나라의 돈이 아니라 이런 나라의 돈을 꼭 굳이 쓰지 않더라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조그만 다리 하나만 설치를 하더라도 막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된 거죠. 자, 이게 정부의 재정 적자랑 누적 등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해결책을 정확하게 쓰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일본 대내적인 이 실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995년 1월에 일본의 고베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제 2011년 여러분들 뭐 쓰나미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동일본 대지진. 뭐 일본의 도시 하나가 막 없어지고 막 그랬죠. 자, 1995년 4월에 또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때 역플라자 협의를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버블이 붕괴 이후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보험사들이 투자를 해봤자 돈을 못 벌잖아요. 국내에서는 일본도 보험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험사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게 돼요.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엔화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자국에다가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다 해외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는 해외 자산을 팔고 달러를 가져와서 엔화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엔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엔화가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자국의 돈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출이 어려워지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자, 엔화 가치가 상승을 했다. 500엔으로 1달러를 살 수가 있었는데 얘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면은 내 돈이 너무 세졌으니까 250엔으로 1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일본을 보면 1달러 가지고 500엔어치의 일본 물건을 사올 수가 있었는데 1달러 가지고 250엔짜리밖에 못 가져오는 거죠. 그전에는 두 개를 갖고 올 수 있었는데 250엔 1달러 갖고 두 개를 250엔짜리 두 개를 사올 수가 있었는데 일본의 돈이 강해지다 보니까 1달러 가지고 한 개밖에 못 사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사게 되다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1달러어치를 사오려면 500엔을 지금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250엔을 주고도 1달러를 사올 수가 있으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버블이 붕괴가 되고 수출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지금 보험사들에 대한 구조로 인해 가지고 엔화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까지 하락을 하게 되니까는 역플라자 합의, 그러니까는 엔고를 하기로 했던 플라자 합의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좀 하락하게 해달라는 역플라자 합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안 될 때 있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했을 때는
일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수출의 또 최고조를 이룹니다. 막 현대차 같은 경우, 도요타랑 막 현대차랑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막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일본이 안될때 우리나라 급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안 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되고, 일본이 딱잘 되면 또 우리나라가 또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 친일 관계는 뭐 옛날에 위안부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일제 침략 이런 시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거는 우리는 일본이 안 돼야 사는 나라? 뭐 대중무역도 마찬가지고, 대미무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맞물려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이 잘될때 우리나라 같이 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갖고 있어요. 경쟁국이다 보니까는. 경쟁국. 우리가, 얘네들은 경쟁하는 상대지, 협력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일본이랑 그렇게 반일 감정 비슷하게, 걔네들도 뭐다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그렇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역불라자비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 뭐, 동일본 지진도 똑같습니다. 보험사들 해외 투자라고 해외 자산 팔고, 엔화 한전하고 엔화 같이, 지금 쓰나미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2012년 아베 신조 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쓰게 되는데, 이 뭐냐면은,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본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제 차용증을 막 발행을 하는 거고, 은행에서는 이 차용증을 매입을 하다 보면 돈을 푸는 거잖아요. 돈을 막 무한정 찍어서 이렇게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베 신조가 이제 들어오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이건 뭐냐면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일본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우리나라랑 이제 또 무역에 대해서 또 많이 마찰이 일어나겠죠. 한국은 일본 고베 대지진 이후 투자 급격히 늘려요. 왜냐면은 엔화가 상승이 되니까, 엔화가 상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수출에 대한 위치가 훨씬 좋아지죠. 일본과 똑같은 물건을 수출을 하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거를 사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힘들게 되죠. 엔화의 돈이 올라갔으니까. 엔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면은 1달러 갖고 500엔짜리를 살수 있었는데,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1달러 가지고 250엔짜리밖에 못 사니까, 우리나라 거를로 전환을 하겠죠. 우리나라의 가치는 만약에 똑같다면. 그래서 급격히 늘리는데 역플라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엔화 약세를 허용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막. 일본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일본이랑. 일본이 안 되면 막, 우리 막더 투자해갖고 더 이길라 그래요. 일본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를 하니까는 일본의 엔화가 확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투자는 엄청나게 늘렸는데, 일본이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는, 일본이 수출이 잘될수 있는 상황으로 합의가 끝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황당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19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맞물려서 우리나라는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는 그러면 이제 일본이 쭉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공부를 했어요. 자,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일본에 대한 엔화 강세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루블 합의를 통해서 니네 이제 우리나라 것좀 사가라. 니네 내수를 좀 활성화시켜. 내수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니까는 일본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고, 금리 인하하면서 LTV가 120%였죠. 120%다 보니까는 부동산에 거품이 무지하게 끼게 되는 거고, 부동산에 거품이 낀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블랙먼데이.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서독과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미가 보이니까는 미국 다우존슨 지수가 22%나 급락을 하다 보니까 미국, 서독,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다 포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1차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고, 또 인상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오일 쇼크, 기름값이 완전히 안정화가 되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는 기준금리 자체를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또
되는 거죠.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일본은 또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보험사들이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엔고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수출이 엄청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이 되게 어려운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는데 일본이 역플라자 합의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시아 경제 위기랑 맞물려 갖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운 IMF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 한국도 지금 현재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처럼 장기 불황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죠. 다음 편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끝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저도 어려운 내용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정신 바짝 차리셔서 계속 저랑 계속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한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올 것인지는 또 다음 편에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